만물상 보러 올라가는 그 길목에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와 계곡에 소라고 하지 물이 고여 있는 곳이 물이 말이야 그저 하늘색하고 어울려고 그렇게 아름다워 그냥 깜짝 놀라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 봅니다. 그러면 거기가 그 이제 전망대를 올라가다 보면 구룡봉포가 있는데 그거 참 이 상상을 할 수 없어. 우리나라에 그런 전령이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 감사하지. 구룡연을 지나면 임동호 할아버지를 감동시킨 만물상이 보입니다. 바람에 씻기고 깎여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아있는 기묘한 바위들. 세상의 만물을 모두 모아놓은 듯 볼수록 절경입니다. 그리고 전망대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서 그 위에 이제 조그만 공간이 나와 한 10평 되는 거기 가서 봐야 그 만물상의 정상이 보인다고.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것이 해발 높이가 936m인 천손대입니다. 하늘나라 선녀들이 팔담에서 마약을 하고 여기에서 춤을 추며 낡아갔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천손대는 만물상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데 큰 통바위로 되어 있어서 우리 만물상의 뛰어난 경치를 하늘에 다 부감할 수 있게 합니다. 한번 보십시오. 앞에도 산, 뒤에도 산. 봉우리가 핑퐁처럼 핑 둘러서서 우리 만물상의 경치를 다 턱 차지한 것만 같습니다. 1만 2천 봉의 봉우리를 가지고 있지만 같은 봉우리가 단 하나도 없는 금강산. 금강산아! 계절과 날씨에 따라 다른 절경을 선보이는 금강산. 봉우리를 뒤덮은 구름이 그리움으로 가득 찬 할아버지의 마음에 소용돌이치듯 흘러가지 않았을까요?